반갑습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6년 만에 촛불 시민과 함께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늦게 만나뵈어 죄송합니다.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힌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제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정권의 부정비리 조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고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부정비리를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MB 정권보다 사악하고 박근혜 정권보다 무능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선명한 야당으로 강력한 야당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야 한다 맞습니까?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갇혀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무대에 오른 의원님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촛불 광장으로 나오기 전에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촛불 광장에 나온 용기 있는 초선 의원들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21분의 국회의원들이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천막 농성을 국회에서 일주일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 첫 번째,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저희들의 두 번째 요구,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한덕수, 이상민 즉각 파면하라! 저희 농성 의원단의 세 번째 요구, 다음 주
11월 24일 국회는 12구 이태원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저희들의 네 번째 요구, 국정조사만으로 진실을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특검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도 특검과 함께 했습니다. 특검 없는 국정조사는 앙코 없는 찐빵입니다. 함께 외칩시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하라. 저희 농성단의 의원 농성단의 요구와 촛불광장의 요구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 이후 저희들과 여러분들은 한 배를 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회 텐트 농성 장소는 저희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국민과 유가족들이 함께하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특히 국가가 유가족 모이는 것을 방해하지만 국회는 유가족들을 모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은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앞으로 대책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유족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힘내시라고 촛불광장에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6개월 만에 이 뒤집혀버린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다시 광장으로 나온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있다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좀 따뜻한데요. 계절이 바뀌니 날이 추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춥고 시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광장으로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 가지 각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국가와 정치는 참 아주 자주 국민을 외롭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단 하나는 반드시 지키고 싶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절대 섭섭하게 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곳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정치 왕국, 검찰 왕국인가 말입니다. 너무나 자명해서 입이 아픕니다. 검찰 왕국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문화예술비례의 대표입니다. 그 국가가 바닥을 칠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론이 있겠고 그 중에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을 다물라 재갈을 물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고등학생 작품, 카툰 작품 윤석열차를 기억하십니까? 네, 행정을 핑계 삼아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예술과와 그리고 그 상을 준 기관에게 재갈을 물린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봤습니다. 이 정권을 풍자해서가 아니라 이 작품은 정말 수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카툰이라는 장르를 빗대어 봐도 그 날카로움이 정말로 이 학생 훌륭한 예술인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정말 방긋 웃는, 너무 해맑게 웃는 윤석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검찰들이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해맑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는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국민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차가 지나간 뒷길에는 모든 건물들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바로 그 그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윤석열차는 제가 보기에 고장났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상컨대 검찰 시절부터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맛이 다 간 열차를 계속 타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내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왜 내리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토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것을, 그들만의 세상인 것을 말입니다. 얼마든지 칼을 휘둘릴 수 있는 윤석열차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장난 열차는 폐기해야 합니다. 고장난 열차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길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행진을 위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뒷부분에 세 번 같이 함께 구호를 재창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민생, 안보, 심지어 외교, 그리고 더더욱 이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 앞에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라!
자, 저희들이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촛불광장에 새로운 역사를 오늘 썼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촛불광장 무대 위에 올라온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가기 전에 정신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법적으로는 무소속인 윤석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 무소속 민영배 의원님께 간단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위장 탈당이 아니라 진짜 탈당했습니다. 광주에서는 80년 5월 학살 주범 전두환을 처단하자고 할 때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광주 학살 진짜 주범 전두환을 처단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망발을 하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고 그래서 12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끔찍한 관제였습니다. 행정대참사였습니다. 엊그제 뉴욕타임스가 명백한 관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12구 참사 진짜 주범 윤석열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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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라. 촛불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